사실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K3리그 2라운드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겠고요. 골키퍼 박태원, 김규환, 최영훈, 박효환, 김진수, 박찬빈, 주장 완장을 단 이관표, 김선우, 이준용, 정민우, 안상민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EMS는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윤경상 감독이 이끕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동혁, 박경우, 김재현, 박진포, 민운기, 노상민, 김동윤, 윤대원, 이형경, 그리고 이경훈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왼발로 프리킥을 준비하는 이관표, 그대로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번에 직접 슈팅을 때려봤던 이관표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이 좋은 슈팅이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면서 첫 번째 슈팅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대전입니다. 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잘 돌아섰죠? 그러면서 앞쪽으로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살짝 접어놓고요. 반대쪽 빈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슛! 하지만 수비 맞고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불타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영 선수가 볼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의 역습 기회가 또 이어지겠죠? 이관표 왼쪽 열려있는 곳으로 줬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하지만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했고요. 오른쪽을 활용해봅니다. 하지만 대전의 수비도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대로 연결! 김동윤 선수가 넘어지면서 발을 끝까지 갖다 대봤습니다만 크로스바 위를 벗어났습니다. 오른발로 노상민,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머리에 갖다 대봤는데요. 하지만 크로스바 위를 벗어났습니다. 역시나 큰 키를 활용한 이영경 선수의 헤더. 쪽으로 안상민, 중원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뛰어냈고요. 볼이 연결이 되나요? 자, 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이 됐는데 하지만 이 선방 과정에서 이선일 골키퍼가 좀 강하게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있었습니다. 이관포. 이관포가 왼쪽으로 또 한 번 안상민. 안상민 툭툭 치면서 박스 안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면서 슈팅. 하지만 수비 맞고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겼습니다. 오늘은 거센 바람이 불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를 뛰면서 땀도 많이 흘렸고요. 그리고 이 열정도 굉장히 높게. 관중 여러분, 우리 대전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플레이가 기대가 됐었는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됐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팀대 울산시민축구단 팀의 경기는 0-0 득점 없이 0-0으로 종료가 득점 됐습니다. 없이 2022년 K3 리그 2라운드 후반전, 부심의 후반전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울산시민축구단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뛰어나가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자, 이영경에게 볼이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공간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대로 슛! 하지만 키퍼가 막았습니다. 골키퍼 선방! 박태원 선수의 좋은 선방. 박태원 선수의 슈퍼세이브였습니다. 12번 김동현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이 완벽하게 왼발로 골문을 노려봤는데 구종욱 여기서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서 볼이 컷. 그대로 왼발 슛! 크로스바 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먼 거리에서 노상민 선수로 보여지는데 지난 경기 2실점 무득점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아 있고요. 자, 한 번에 문전으로 붙여줬습니다. 머리에 맞춰보는 시도. 하지만 수비 머리 맞고 나가면서 그대로 코너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와, 19번 정민우 선수 나오고 9번 김민규 선수와 16번 손수영 선수. 그대로 오른발 슛! 교체와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제골을 넣는 대전! 선제 투입이 되자마자 송수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들어간 송수영!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일고 길었던 무득점 행진을 끊어내는 대전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전반전 60분에 터진 송수영의 선제골.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되겠고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조금 급한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민균이 볼을 잡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상민 한 번에 연결!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용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이준용! 쐐기를 박는 이준용 선수의 추가골. 추가골을 넣으면서 대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전진. 여러분, 도움을 준 30번 이내 안상민 선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안상민 선수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 안상민! 파고드는 이준용 선수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78분 터진 이준용 선수의 추가 골.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결국 울산시민축구단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압박을 이어갔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힘에 이기지 못했고요. 팀은 중원 싸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중원에서 골다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면서 지금도 볼을 끌어냈어요. 한 번에 중앙 쪽으로 연결. 안상민에게까지 연결이 되나요? 안상민 좁은 공간. 소비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패스 미스는 좀 뼈아픈 세 번째 골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길게 붙여줘요. 이현경. 자, 하지만 뒤쪽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울산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뛰었어요. 박동혁 헤더. 하지만 키퍼가 또 한 번 막았습니다. 박태원의 고물적인 감각 오늘 여러 번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골문을 노리고 있고요. 자, 지금도 울산의 공격 기회가 이어집니다. 왼쪽에 이영경에게. 이영경 중앙 쪽 구종욱. 그리고 중앙 다시 구종욱.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이렇게 울산시민축구단 구종욱 선수 추가 시간에 만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수는 한 점차. 남은 시간 이제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동점골까지도 가능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쪽에서 연결을 지어줬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가겠죠? 뒤로 흘려줬어요. 이영경에게 연결. 반대쪽. 다시 뒤쪽으로 그대로 외곽 슛! 벗어납니다! 관중 여러분, 우리 대전 선수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 K3리그 2라운드 대전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팀 대 울산 시민 축구단 팀의 경기는 대전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우리 대전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잠시 관중 여러분께 한 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이곳 대전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K3리그 5라운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3월 27일입니다. 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요.